지난번 영상에 제가 홍순애기 영상 제가 뭐 행사한다고 이렇게 문의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거의 30% 이상이 닭띠 분들이야.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오. 저한테 문의가 오신 참. 분들이.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뭐 3단계를 갈까 말까 어떤 이런 정부에 좀 이렇게 반응이 좀 있는데 네, 맞아요.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빨리 어떻게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좀 많이들 힘들어 하시네요. 자, 오늘 이번 시간은 또 이제 문세를 한번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이번엔 또 어떤 거를 어떤 딜을 좀 봐주시면 좋을까요? 이번엔 매하신녀가 이제 2021년 신축년에 이제 신년 운세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일 많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엎친 데 덮친격으로 이제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 네. 중에서도 나가는 삼재분들 중에 닭띠분들. 닭띠요? 네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엎친 데 덮친격으로 내가 지금 뭐내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내 건강이라든지 내 가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걱정인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지금 모든 게 지금 거의가 마비가 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맞아요. 가뜩이나 나라 경제도 그렇고 나라 시국도 이런데 내가 내년 뭐지 나 내년에 또 나가는 삼재야 나 이러다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중에 매하신녀한테 경자년에 가장 문의를 많이 주셨던 분들이 닭띠분들. 그동안에 사람들한테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입설 귀설에 이분들 아주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경자년 한 해. 금전보다는 사람한테 잘하려다가 욕을 먹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 금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고생, 정신고생, 아주 정신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멀어지게 되고 내가 또 그동안에 나를 도와줬던 귀인들이 나의 그런 자꾸 실수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실수가 아닌데 남들 눈에는 자꾸 실수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도와줬던 귀인들도 하나둘씩 떠나든 그런 형국이셨다고 참 하시더라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지난번 영상에 제가 홍순애기 영상 제가 뭐 행사한다고 이렇게 문의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거의 30% 이상이 닭띠 분들이야.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오, 저한테 문의가 오신 참. 분들이. 근데 너무 걱정들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신축년에 2021년 신축년에는 내가 하나를 하면은 두 개가 예뻐 보이고 두 개를 하면 네 개가 예뻐 보이고 자꾸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나를 인정을 안 해주셨던 분들이 나를 갑자기 나의 이 능력을 갖다가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시고 그래. 그러다 보면은 금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쵸. 코로나 시국에 무슨 금전이 따라요 선생님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막 이런단 말이지. 근데 내가 자꾸 인정을 받고 뭐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아무리 힘들어도 나한테 일거리가 안 떨어진다는 소리야. 그러다 보니까 귀인들이 하나둘씩 나한테 내가 나가는 삼재지만 이게 왠지 복삼재 같대. 이런 분들이 결과에 있어서 인정을 받는 그런 해운년이니 내가 먼저 행동에 앞서서 솔선수범을 먼저 보여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인정을 받는다 해도 가만히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인정을 받겠나?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해서 욕을 먹고 저렇게 해서 욕을 먹었으니까 아, 나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나 이렇게 해서 또 욕먹는 거 아니야? 하시지 마시고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던 대로 행동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들 열심히 하셨는데 내가 안 좋은 해운년이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셨던 거잖아요. 열심히 하신 거 매하신년은 인정을 한단 말이지. 남들이 그렇게 못 봐서 그러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 내가 먼저 행동에 앞서서 솔선수범을 보이셔서 내년 신축년 한 해에는 좋은 결과로 귀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한 해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네요. 네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